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 있어 전화 주셨습니까? 강남에 20평대 아파트 구입하는 게 목표인데 지금 자금이 부족해서 조금씩 돈을 불려나가서 자금을 모은 다음에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2020년 12월에 작년 12월에 예. 안성 쌍용 플래티넘 20평대 아파트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됐어요. 근데 지금 상황 돌아가는 게 너무 급박해서 그게 2023년 12월에 입주인데 2023년 12월 입주. 예, 그러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이 너무 오를 것 같아서 이 시점에서 그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안성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중도금을 넣고 전세 끼고 서울의 강북 쪽에 집을 아파트를 사서 그 시세 차익을 기다리고 있는 게 좋은지. 얼마에 몇 평대 얼마에 분양을 했죠? 21평 2억 2천에요. 평당 한 천만 원이네요? 예. 여기 이 주변에 그 안성은 바로 앞에 우미린 더 퍼스트가 그 약간 대장주잖아요. 예. 지금 이 지역에 살고 계시나요? 아니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29평인가 이게 아마 이거보다 조금 높을 건데 예. 2억대 후반인가 아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가 교통이 좀 어때요? 일단 뭐 IC에선 바로 있고 또... 그러니까 지금 대중교통이 안 좋잖아요. 아, 지금은 그렇죠.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철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는 예.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가 그래도 지금 좀 저렴하니까 좀 분양을 뭐 여기 좀 일부 미분양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일단은 완판은 됐고요. 미분양이 지금 다 해소가 됐군요. 그 사이에. 예. 그래서 이제 저렴하니까 아마 실거주로 차원에서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려면 실거주 플러스 투자자들이 항상 몰려와야 돼요. 근데 이게 투자자들이 여기는 얼마나 그런 입지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장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하는 그냥 내가 실거주하는 건 좋지만 시청자님께서 전화 오시는 게 단순하게 내가 실거주할 것 가지고 전화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걸 뭐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그죠? 나중에 집값이 많이 오를 것인가.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그 아까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 여기에 올라갈 때 다른 지역은 더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게 입주 네. 시기에 이거를 처리를 하고 그때 다른 데 투자를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입주 시기가 2023년 12월이요. 12월. 지금이 2021년 3월. 저는 아파트는 제가 볼 때 이거 상당히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2021년 올해 종부세가 나오고 2022년에 또 종부세가 나오면 예. 2023년 뭐 이때쯤은 저는 떨어질 수는 있다는 거는 보는데 예. 근데 이 1주택자들이 서울에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중저가 아파트는 예. 그렇게 떨어질 걸로 보여지진 않아요. 이거는 실수요자들이 꾸준히 많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좀 중고가 아파트는 살짝 떨어질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지금 망하지 않는 이상 IMF나 뭐 금융위기처럼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 이 아주 폭락할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보지도 않는데 일부 조정은 있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예. 시청장님 그 어떤 금액대에서 살려고 하는 그 금액대는 예. 떨어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계약금이나 이런 게 지금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2천 들어가 있어요. 2천만 원이요? 예. 2천만 원도 큰 돈인데 그거를 만약에 서울에서 집을 사신다 그러면 살 수 있는 금액대는 어느 정도 될까요? 전세를 끼고 사면은 한 2억 정도까지는 갭 2억 정도까지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금 투자로 2억으로? 예.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투자를 하고 다른 데 사실 수 있는 주거는 지금 지금 살고 계시는 곳에서 계속 사시거나 그런 커버를 하실 수 있나요? 예, 지금 투룸 월세 살고 있는데 네. 그거는 뭐 많이 들어가진 않으니까 상관없고요. 그러면요. 예. 제가 보기에는 예. 서울도 이 잘 보면 5억 이 초중반에 하는 그 아파트들이 있어요. 5억 초중반이요? 찾아보면요. 예. 구로라든지 예. 구로구나, 영등포나 은평구나 예. 이런 지역들이고 이런 지역들 중에 좀 아파트가 연식이 좀 오래됐어도 세대수가 또 많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찾아보면
좀 적지만 입지가 좋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 지금 찾아서 갭으로 지금 사놓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정치는 지금 모르겠지만 만약에 서울시장도 바뀐다고 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어느 정도 이슈가 계속 나올 겁니다. 지금 서울 이 집값이 많이 올라가려면 서울시나 안에서도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내 집 주변에 새 아파트들이 많이 올라서요. 그러면 집값이 비싼 집이 내 집값 주변에 많이 올라서죠. 그러면은 이 싼 주택까지 세입자가 됐든 실수요자가 됐든 그 집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저렴한 주택들로 좀 몰려와요. 그러면 이게 덩달아 이게 이제 갭매우기식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 분명히 이 서울시장이 바뀌거나 뭐 여러 가지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한 번쯤은 나올 것 같아요. 조만간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저렴한 주택들도 덩달아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지역들도 지금 거기에서 신축이고 하지만 안성에 지금 대중교통도 안 좋은 특히 전철도 안 들어온 그 지역에서 사시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지금 선택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판단은 본인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군데 본 데는 신내동이거든요. 신내동 중공아파트. 중랑구 신내동이요? 거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신내동 중공아파트 중랑구. 이게 이제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나쁘다는 건 아니고 여기보다는 서울 시내 한 20, 30개 정도의 그런 아파트들이 또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영상을 만들어서 뭐 내일이든 모레든 또 올려드릴 수도 있는데 그런 아파트들 중에서 한번 눈여겨보면 여기서 가깝고 세대수 좀 많고 아니면 입지가 좋은데 세대수는 좀 작더라도 그러니까 재건축의 사업성이 그래도 그나마 재건축 호재를 몰고 갈 수 있으려면 세대수가 좀 많은 게 좋아요. 여기는 세대수가 얼마나 되나요? 거의 한 1600세대 정도요. 세대수는 나쁘지는 않네요. 근데 이제 중랑구보다는 구로나 영등포. 영등포가 조금은 더 나중에 어떤 개발 호재는 더 있을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